안녕하세요. 헬로. 하이. 오랜만이죠? 네. 하이. 예. 좀 요새 근황이 뭐가 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인사하려고 들어왔고, 오늘도 금요일인데, 이제 토요일 됐지만, 어쨌든,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더 가지 못하게, 진짜 아예 길거리에도 못 있게, 또, 우리, 미세먼지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두시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금 공기청정기가, 고장이 날것 같아요, 곧. 네, 문 잠깐 환기시킨다고 문 열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됐네. 내가 일을 쉬질 않네. 이게 미세먼지가 아니라 황사예요? 황사랑 미세먼지랑 둘다 있는 거지? 물 마셔요, 물. 공청이, 공청이가,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들 잘 지내죠? 자꾸 입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심각하네. 오늘 춤추장, 미안해요. 내가 춤추장 하자고 한 것도 내가 깜빡하고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도 할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매일매일이 매일매일 그동안 멤버들 못 봤던 거 요새 매일매일 기록 갱신하고 있어. 아무튼 뭐 멤버들 맨날 매일 거의 매일 보고 있는데 매일 봐서 너무 좋고. 예. 그래서 계속 힘내고 있고. 머리 자른 거 맞나요? 머리가 그전보다는 네. 훨씬 네. 많이 커트했고요. 네, 그 정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춤추장을 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자꾸 바쁜 티 내서 미안한데 이게 계속 널널하게 바쁘다가 진짜 빡빡하게 바쁜 게 갑자기 오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든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좀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또뭐그 저희 2PM 아주 오랜만에 단체 광고가 최근에 떠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다 군백기 돌아오자마자 저희를 또 같이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저희와 같이 할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여러분들 또잘 보고 계시죠? 광고. 네. Creative Wear. Jack Smith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TV에도 나오고 있나요? 그렇군. 야. 군백기에 입덕을 하셨다. 굉장하네. 군백기의 입덕이라고 하면 우리 집밖에 없을 텐데. 우리 집은 기적이다, 기적, 진짜. 추워요. 아니요. 그냥, 저는 항상 집에서 후드를 잘 입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그 광고에서 그 프리스타일 춤으로 했어요. 그래서 또그 잭스 믹스 거기 어플에는 또그춤 그걸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나중에 혹시라도 뭐 어떤 비하인드 컷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분량은 많을 거예요. 네. 춤을 꽤나 많이 췄어요. 머리를 지금 보여드릴 순 없고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충 아시겠죠? 왜안 보여드리는지. 다들 좋아해 주시고 또그 좋아해 주신 모습 보니까 기쁘네요. 오늘은 TMI 주세요. 금요일 밤에 또 지금 한국은 특히 서울 지금 황사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다들 집콕하고 계실 텐데 저도 집입니다. 저도 집이고 오늘 또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일정하고 집에 왔고 그리고 집에서도 일이 끝이 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바빠서 정신이 없는 건뭐 그렇지만 그건 맞지만 계속 정신을 잘 지금 차려야 될 때여가지고 집에 와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별로 인사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뭐야, 태균 형이야? 해야해가 뭐예요? 몰라. 아니, 도대체 당신들 뭔데? 어? 나만 뭐 모르게. 난 진짜 이거는 내가 이걸 파헤칠 거야. 어? 진짜 내가 억울해서 진짜. 아니, 나는 화가 나요. 진짜로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진짜 미안할 거예요. 빨리 다내 편이 돼줘야 돼요. 응? 아카데미를 왜 가요? 아니, 어? 난 드림하이 했다니까. 그럼 이분 웃고 있지, 그럼 뭐 어떡해? 아, 진짜라니까? 야, 이 억울한 게 이런 거구나. 팔짱 끼고 갈까? 오스카. 야, 이거 우리, 저거 아니야? 가사잖아. 준호 러브송 가사 아닌가? 에이, 아, 아니구나. 준호 러브송이 아니야. 노바리 엘스구나. 나나나나 Nobody else. 노바리에서 노래 좋지. 오랜만이네. 아무튼 예, 저는 관심 없고 그 해야 행가 뭔가 예, 모르겠고요. 앨범 예, 앨범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고. 2PM 수록곡에 관심 좀. 2PM 수록곡에 관심을 열심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을 거예요, 태견이 형. 저한테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수록곡 진짜 많이 넣고 싶다. 한 30곡 넣고 싶다. 수록곡 스포. 근데 저는 스포 같은 걸잘 못해요. 제가 아시잖아요. 중간이 없는 녀석이어서 제가 그런 거 스포 저는 일부러 입 뻥끗 안 하는 거예요. 자, 난 그런 거 진짜 잘, 난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잘할줄 몰라가지고. 아, 노바네스 가사. 에이, 그래도 기억났잖아. 난 기억났지. 내가 기억해냈지. 피부가 예, 많이 거칠어졌네요. 좋지 않습니다. 자, 5월 8일 이제 토요일이 됐고 네. 어린이날 지나서 어버이날 부산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네 불효자는 웁니다. 예, 최대한 빨리 컴백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6월 컴백? 키야, 얼마 안 남았다. 6월에 컴백이에요? 아니, 나 진짜로, 나 그때 그 기사가 났고, 그 팬분이 6월 컴백 이러길래 내가 6월 컴백 1호 났는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 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확답을 드릴 수 없어. 6월 컴백한다고 다 그렇게 요새 기사 나던데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건줄 알았지. 기사 났다고요? 그런 건줄 알았지. 항상 정답은 없고 늘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아, 6월 컴백 기사가 났어요? 아, 저희는 원래 준호 전역하는 날. 기사가 뭐라고 났는데요?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해봐. 나도 좀 알자. 어? 언제 난대요? 나 몰라요. 나 지금 또나 낚으려고 하지 마. 나 진짜 나 안다. 나. 쿤오빠 생일 6월 24일? 막 거봐 모르잖아. 아, 6월 컴백이라고 나왔다고? 야, 6월 컴백 안 하면 큰일 나겠네. 아, 6월 컴백을 앞두고 있는 2PM. 전 알고 있는 날짜가 없어요. 왜냐면 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거든요. 일본 부와 원만한 합의를 안무 스포 저희 안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서서 불러도
미워하지 않을 거죠? 예. 서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노래에만 이렇게 집중 해도 안 미워할 거죠? 어? 안 미워할 거죠? 미워할 거예요? 어? 그죠? 서서 서 있는 것도 그게 안무거든요. 아, 누워서 해도 돼요. 아, 나오기만 하면 돼. 뻥치시네. 그러고 진짜 서 있으면은 서운해할 거면서. 에이, 뻥치지 마. 진짜 안 미워한다고? 서서 진짜 막 열심히 노래만. 아무 네가 제일 고생해놓고. 그러니까 서 있는 연습이 진짜 어렵거든. 서 있는 게 진짜 힘들어. 서 있는 게, 아니 지금 태견이 형은 원래 태견이 형은 알지? 태견이 형 스타일. 어? 오케 스타일 뭔지 알죠? 뭔지 알지? 태견이 형한테 넘어가면 안 돼. 아, 정말 많은 분들을 많은 분들이라는 표현이 맞나? 우리 아티스트 모두가 정말 2PM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서서 찬성이를 또 듣나요? 저희는 찬성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찬성이가 쿤형을 들었죠. 저희는 들수 없어요. 그 친구를 들수 없어요. 예, 저도 정말 기대되네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계속 기대합시다. 계속 기대하고 매일매일 그 기대감을 쌓자. 쌓아 올려. 이제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래요. 부담 갖지 말고 저희가 행복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네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는 힘들고, 부담은 이미, 많고.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네, 다치지 않게, 매일매일 스트레칭 하고 있고요. 아니, 내가 문을 닫았는데, 공청이는 계속 일을 해. 내가 나가야 되나? 어디 뭔가 구멍이 뚫려 있나? 미쳐버리겠네. 아무튼 그 아주 네. 사랑스러운 앨범이 될 테니까 많이 사랑받으시고 많이 사랑받으시고 힘내시길 파이팅 파이팅
저는 이제 또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일이 지금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네, 일을 하러 갈게요. 여러분, 불금 잘 보내시고, 네, 부모님께 인사 잘 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 꼭 전하시고, 네,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따뜻한 주말 되시고, 알겠죠, 여러분? 공청이 힘내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힘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다들 안녕. 안녕. 빠이빠이빠이. 빠이빠이빠이빠이. 인사할게요. 빠이빠이빠이빠. 안녕. 조만간이다. 조만간. 조만간이야. 얼마 안 남았어. 태균이 형 힘낼게. 고마워. 형도 힘내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바이바이. 야헤야헤야헤야. 뭐야, 사랑해. 느끼해. 오글거려. 안녕. 아이. 뭐야, 이 형. 갑자기. 너무 느끼한 멘트를 하고 있어. 안녕. 2PM은 이래요. 너무 멤버를 사랑해요. 빠이빠이빠이.